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이번에 갤럭시 S24 울트라 사전 예약으로 구매하면서 그 과정을 후기 삼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단통법 이후 자급제가 가장 합리적인 구매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폰의 성능이 발전하는 만큼 가격도 100만원을 훌쩍 넘어서 200까지도 호가하는 상당한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플래그십 최상의 모델에 한해서요. 폰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도 그 전까지는 폰 구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카메라 성능의 필요성을 느끼고 AI 기능에 호기심 생겨서 많이 검색하고 눈팅했습니다. S23 울트라가 가격 방어가 상당히 오래가서 사전 예약이 가장 혜택이 좋았다는 평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이 S24 울트라를 사전 예약으로 지르게 됐습니다. 지르고 나니까 단통법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나는 역시 불운한 건가 싶지만 어쨌든 받은 S24 울트라는 만족을 합니다. 정확히 제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와이프 거예요. H몰 삼성스토어 현대목동점에서 갤럭시 S24 울트라 자급제 폰 버즈 FE 패키지 를 사전 예약 구매했습니다. H몰 말이 정말 많은데 거기서 물량을 과하게 받은 건지 배송이 너무 늦어져서 구매자들의 원성이 잦아있는데요. 저도 기다리다 지쳤지만 설 전에 받고 나니까 괜찮아졌어요. 사전 예약 혜택은 더블 스토리지업 영향이 크죠. 영상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1TB를 구매해야 되나 했는데 가격까지 고려해서 256GB를 512GB로 용량 업해주는 걸 선택했습니다. 판매 가격은 135,900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H몰에서 구매한 이유는 북앤라이프 상품권이나 컬처랜드 상품권으로 구매할 수가 있어요. 상품권을 할인가로 구매해서 폰을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상품권은 사용 한도가 있는데 사전 예약 초반에는 북앤라이프가 한도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막히긴 했는데 그때 구매하신 분들은 좋은 조건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컬처랜드 100만원어치를 7% 할인 가격에 93만원에 구매해서 차액인 635,900원은 네이버 페이로 결제했어요. 네이버 멤버십이라 15,893포인트 혜택을 받고요. 배송 받고 나서 며칠 만에 사전 예약 혜택으로 받기로 한 삼성전자 멤버십 115,000포인트를 지급받았는데요. 정확히 116,722포인트가 들어왔더라고요. 현금화하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이게 약간 복잡해요. OK 캐시백에서 삼성전자 검색 후에 삼성전자 합산 사용 카드를 발급받고 실업에 가서 삼성증권 실업투자 캐시백 통장을 개설하고 사용 가능 포인트 조회 후에 실업투자 통장으로 이전하고 실업투자 통장에서 현금으로 이체하면 끝입니다. 지금 간단한 것처럼 말했지만 저도 좀 헤맸어요. 결국 해내긴 했는데 정말 쉬운 게 없네요.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버즈 FE 화이트 받은 건 당근에서 미개봉으로 55,000원에 판매했습니다. 그냥 사용할까도 했는데 잘 사용하는 다른 이어폰이 있어서 현금화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원래는 6만원에 팔고 싶었는데 55,000원 혹은 빨리 팔고 싶으면 5만원에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패키지로 끼워 파는 것 중에 모니터도 있고 워치도 있고 그런데 실사용할 거라면 문제 없지만 판매할 거라면 은근 신경 쓰입니다. 그래도 폰의 구매 가격을 낮출 수 있으니까 필요가 없으면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민트를 시도했어요. 민트는 중고 판매 추가 보상 지원금 때문에 당근이나 중고로 적당한 대상 모델을 구해서 민트 타면 차액이 남는 겁니다. 정말 타이밍과 운이 좋으면 꽤 쏠쏠한데 그러려면 당근에 키워드 걸어놓고 항상 매복하고 있어야 하고 좋은 매물이 나오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가장 빨리 구매해야 합니다. 그게 좋은 매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폰을 받기 전에 미리 민트를 준비하려고 키워드 걸어놓고 괜찮다고 생각한 매물을 어떻게 구해서 그날 민트를 확인해보니까 C등급 나오고 차액이 10만원 남더라고요. 이제 됐다 싶었는데 H몰 배송이 너무 늦어졌던 터라 등급 기준이 강화됐는지 폰 받고 나서는 홈플러스, 하이마트, 이마트, 동네 대리점 등등 다 돌아봤는데 D등급 나오더라고요. 다행인 건 금액적으로는 손해는 아니고 결국 본전이 됐는데 당근 매복하고 구매하러 왔다 갔다 하고 민트 타러 다니고 이런 거 생각하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손해죠. 그냥 대행 맡겨서 5만원이라도 남기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민트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이렇게 모든 혜택을 다 하면 최종 가격이 1378,285원이 됩니다. 이 정도면 무릎 정도는 되나 싶네요. 아무리 싸게 하려고 해도 100만원대니까 싸도 싼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던 폰을 당근해서 심리적으로라도 싸게 샀다고 위안하고 있습니다. S10 13만원에 팔고 S20 25만원에 팔고 998,285원에 구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으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 512기가가 대략 120만원대부터 140만원대까지 그 사이인 것 같아요. 꽤 긴 시간 동안 알아보고 신경 쓰느라 정신적인 소모가 많았어요. 어쨌든 잘 구매해서 와이프가 정말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 저도 만족을 하는데 폰을 괜찮은 가격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